이데일리 TV입니다. 천보, 강원랜드, 현대 이지웰, 인터파크, 세아베스틸, SM, 한국가스공사, 알루코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호텔신라, 인터파크, 대주전자재료, 효성TNC, 삼성SDI,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대주전자재료, ST팜, 하이브, 파버나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담았습니다. MTN으로 갑니다. SK이노베이션, 초록밴미디어, AP시스템, 동양철권, KG모빌리언스, 테크 윙, 레이, 현대 홈쇼핑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약간 이제 과거로 좀, 그러니까 과거라기보다는 지난 상반기 쪽으로 좀 회귀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예.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든 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든 또 전자결제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약간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약간 여행이라든지 또 소비 이런 쪽에 좀 포커스, 그러니까 백신 어떻게 그렇게 보면 코로나 회복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비중 높게 언론사별로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 짚어봤고요. 그럼 세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테크윙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해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의 투자 증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좀 더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닥에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의 한 일환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뭐 테크윙이 이러한 부분들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국내에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 SSD 관련해 가지고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들. SSD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테크윙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주가를 한 레벨업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5월 달은 가격 조정,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테크윙은 상당히 그 반등 강도가 강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점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여전히 뭐 목표가 3만 원, 목표가 달성 여부는 가능하다 해서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 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 예약이었고요. 27,150원대인데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1차적으로 3만 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호텔신라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백신 관련돼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가 계속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1,200만 명인가요? 뭐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얀센도 50%가 넘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예. 한 그 국민 기준으로 친다면 20% 이상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 인센티브의 어떤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죠. 트래블 버블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좀 발표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어쨌든 해외여행이 단기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건 이제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호텔신라는 뭐 국내 호텔 사업도 하지만 결국 면세점 사업 부분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 여부인데, 해외여행객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중국 보따리상의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점 업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고비용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무슨 예. 얘기냐면 좀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베네핏을 주고, 또 뭐 면세점 그 입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제 안착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수익성이 더 많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솔직히 지금 여행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는 실적을 발표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뭐 외국인 기관들 매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연기금의 꾸준한 매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뭐 10만 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한 12만 원대까지 목표가 좀 열어놓고 좀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한 8만 원대를 벗어나질 못했었는데 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지금 더 올라갈 상승 탄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8만 원대였는데 예. 지금 10만 원이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한 8만 5천 원에서 지금 이제 10만 원까지 온 거라면 한 15%, 20% 정도 올라온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여행주들,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항공주들, 예. 뭐 다른 그런 여행주들 흐름을 보신다면 뭐 1, 20%가 아니라 2, 30%, 40%씩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호텔신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이야기까지 또 들어봤네요. 한 12만 원 선까지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호텔신라 다음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다음에 레이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약간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 뭐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중에서 가장 연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게 임플란트 관련된 네, 기업들입니다. 뭐 오스테 임플란트, 뭐 디오텍,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도 이런 엑스레이,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점유율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디오라든지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약간 후발주자 성격으로 지금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임플란트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병원, 의료 서비스가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특히 해외 시장 관련해가지고의 이러한 그 임플란트 솔루션 장비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좀 본다라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다시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 뭐 한 3만 6, 7천 원대까지 목표가는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스테 임플란트라든가 디오 같은 경우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레이 같은 경우는 덜 올라온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현재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3만 3,150원대인데요. 같이 추이를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가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목을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대표님 관심주 봐야 할 텐데 네. 요즘 관심주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또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쪽을 보고 계실까요? 뭐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덜 올라왔지만 코스피는 거의 신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 지나고 난다라면 지수, 글로벌 증시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FOMC 회의 결과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신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카카오든 이런 플랫폼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플레이드의 우려감들 때문에 두세 달 정도 위축되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회복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 장비주들도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오늘도 약간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AP 시스템을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뭐 반도체도 좋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LCD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디스플레이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LCD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OLED 시장으로 전환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혹은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OLED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투자 확대가 장비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LCD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LCD 가격의 상승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OLED 쪽으로 이제 전환을 좀 더 시도할 수 있다. 특히 대형 패널 쪽으로 해가지고의 삼성전자가 계속 시도를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올 하반기면 투자가 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AP 시스템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삼성 관련해가지고의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준다라면 뭐 이제 3만 원 돌파를 이제 시도하고 있고 뭐 저는 현대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3만 3천 원 지점 고점 때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3만 3천 원 잡고 대응하시되 손절가는 한 2만 8천 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신다라면 큰 부담 없이 좀 7월 중순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3만 3천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1.5%대 강세 흐름이네요. 3만 100원선 흐름인데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손절 라인은 2만 8천 원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저는 또 궁금한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G 쪽이 계속해서 조금 오를 거다 했지만 상승을 탄력적으로 올리기는 참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섹터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좀 장비주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5G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그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3G LTE에서 5G를 넘어가는 가입자가 가장 늘어나고 있고 또 서비스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공격적 투자로 가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전에 좀 미리 선반영됐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5G는 우리나라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신흥국, 뭐 유럽 쪽에 투자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쪽에서 아직 재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한 1년 사이 흐름을 본다라면 재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반짝 올라왔다가 또 그것이 좀 흐지부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신 전략은 잡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좀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최근에 보면 SK텔레콤이든 KT든 이런 통신사들이 더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5G 관련해서는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적에 반영되는 개선이 좀 되는 시점이 한 3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이후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5G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